국회의원 공간연구소와 한국에서 혈계학과 공동 주최하는 2013년 첫 번째 아우리 건축 포럼입니다. 아우리 건축 포럼은 저희 건축도시 공간연구소가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째 지속하고 있는 건축도시 포럼입니다. 해마다 시의성 있는 주제를 알고 해서 건축도시 조경 관련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정책적 관심을 보조하는 데 일조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좋은 건축, 건강한 도시민간, 행복한 국민이라는 대주제 아래 우리 일상적 생활공간과 관련된 문제와 이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로 기획된 토론 중에서 그 첫 번째 자리로 마련된 문제 주제는 마을에서 시작하는 도시공간 재창조입니다. 오늘의 자리를 통해서 그간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움직임과 노력,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도시지원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럼의 진행 순서는 첫 번째로 경희대학교 온영태 교수님께서 패러다임의 전환, 마을에서 시작하는 변화와 시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 고려대학교 김태용 교수님께서 마을, 주민, 그리고 마을 만들기, 변화와 재구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마을 만들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그간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부연구위원님께서 마을 단위 도시공간 재창조의 가능성과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마을 만들기 새로운 대안으로서 마을 단위 재창조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실천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토론회가 이어지겠습니다. 발제 앞전과 먼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재정 소장님께서 개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3입니다. 움츠렸던 도시공간이 푸르른 호공의 기운을 도래하고 있는 5월을 맞이하는 2013년도 아우리 건축도시 포럼의 첫 번째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연구소를 개업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섯 번째 해를 맞이한 건축도시 포럼은 그동안 경제, 인문,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건축도시 공간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준 높은 건축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포럼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좋은 건축, 건강한 도시공간, 행복한 국민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기존 도시정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 단위 계획 및 도시 설계로의 활용 시도와 성과를 고찰하며 건강한 도시 공간 재창조의 가능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차례로 예정된 올해 포럼의 첫 번째 문을 열 오늘의 주제는 마을에서 시작하는 도시 공간 재창조로 2000년 이후 각 지역 또는 지자체 주도로 소규모의 마을 공동체 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살펴보면서 마을 단위 재생에 관한 현안을 내기법을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행사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 도시 및 수도권의 도시재생 사업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며 이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통과하도록 그동안 엄청나게 애를 써오신 서병수 국회의원님께 축사를 위해 직접 행사장을 방문해 주셔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승 있는 주제를 전문 연구원 조직이자 학술단체인 한국도시설계학과 설계학회와 함께 준비하여 오늘의 발제와 토론에 대한 기대를 더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의 축사를 위해 행사장을 찾아주신 서병수 국회의원님, 그리고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경희대학교 홍영태 교수님, 발표를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김세영 교수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부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토론을 이끌어주실 경희대학교 강준모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김도현 교수님, ANU 디자인 그룹의 문희태 대표이사님, 그리고 서울시 서울특별시의 김희성 주거재생정책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오성훈 연구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객석의 많은 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세 차례 더 개최될 포럼에서도 여러분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서병수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3년 아오리 건축도시 프로그램에서 축사를 하게 되고 또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을에서 시작하는 도시공간 재창조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이 포럼과 연관해가지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라고 하는 그 법안자체가 제가 2011년도였던가요? 그때 한 8개월간 거쳐가지고 우리 전문가 위원님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쪽 그 주거 환경 문제라든가 도시 준비에 관련된 전문가 내지는 관련자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논의한 끝에 이 법안을 만들었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법안의 본회의를 이렇게 통과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를 하고 있고 제 지역구가 이제 부산 여러분 해운대입니다. 해운대라고 하면 여러분 그 빨간번쩍한 고층 건물들 들어서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겠지만 그 그늘에는 또 과거에 이제 그 정책 이주지역이라고 해서 수많은 이런 안개발로 이루어진 그런 그 모습을 가진 도시의 한 그 일정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산만 하더라도 보면 아까 잠깐 앉아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과거에 한 30만 정도 되는 인구를 수용할 만한 그런 도시의 규모에 6.25를 지나면서 지금 현재 400만 가까운 인구가 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으로 난개발의 전형적인 그런 도시 같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았고 또 요즘은 이제 여태까지 이제 도시 재정비라든가 도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뉴타운이라든가 그냥 쓸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아파트라든가 건물을 짓는 이러한 도시 재정비의 정책을 위주로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정치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위한 건축과 사람을 위한 도시의 재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상금 조금 받아서 그냥 딴 데로 가서 또 현재와 마찬가지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 도시 모습은 제대로 갖춰지지만은 사람을 위한 그러한 어떤 도시의 재정비 재정책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했든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위주로 완전히 흙고 새로의 어떤
도시 정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회, 복지,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다방면에 있어서 도시관 시설까지 뭔가 좀 이렇게 혜택을 보면서 그 공동체를 제대로 좀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또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농촌에서 수많은 예산을 부어서 농촌 살리기 운동을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도시 빈민과 서민을 위해서도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런 지원과 앞으로는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착안을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국회법이 이렇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통과된 만큼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어떻게 하면 정책 당국자들한테 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제대로 정책이 시행되고 시달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좋은 세미나, 좋은 토론을 많이 하셔서 좀 이렇게 아이디어 또 해결책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정치권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제대로 진행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우리 재해성 건축도시 공관연구소 소장님 주최를 해주시고 또 온영태 우리 경희대학교 교수님도 기조에서 해주신 토론자 또 패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와중에도 축사를 참석해 주신 서병수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